네, 이현규 회장님의 첫 번째 그림과 이게 뭐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그림인데 어제 그 바람에 좀 찢겨나간 부분들을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그 캔버스 천 위에 배접을 했습니다. 작품 보수에 관한 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 홍익대학교 대학원의 지금 김식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작품 복원 쪽에 아주 일인자라고 할수 있으신 우리 교수님께 장황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. 이렇게 이용규 회장님 작품의 정성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유는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저희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화가 인생에서 매우 큰 은인이시고,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들을 떠나서 제가 마음으로 정성껏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.